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뷰결의 윤영빈입니다. 전국 팔도의 향토 음식을 알아보고 또 배워보는 팔도 손맛 시간입니다. 뭐 산에 가도 또 바다에 가도 들에 나가도 그곳에 어울리는 또 그곳에 맛있는 유명한 요리들이 있는데요. 그 요리들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전통의 맛을 이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계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진주.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깔린 이곳에서 깔끔하고 정갈한 손맛으로 유명한 주인공을 만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정계임. 경남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향토 음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흔히 나는 그 제철 재료, 그 특산물을 이용해서 맛있게 요리하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과 입을 동시에 잡은 황홀한 밥상. 전통의 맛과 정갈함을 자랑하는 정계임 선생님의 한국의 맛의 비법을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 소나무자원. 아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니, 진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주에 맛있는 게 또 많죠? 그렇죠. 진주는 진짜로 숨어있는 아주 좋은 음식들이 많아서 오늘 네.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준비를 또 많이 해서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진주에서 유명한 진주 비빔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도 네. 좀 만들기 쉽도록 한 그런 조리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진주의 또 명물이라 그러네요. 진주 비빔밥. 재료부터 보시죠. 전통 그대로의 멋을 살린 맛의 향연. 은은하고 깊은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육수로 지은 구수한 밥과 입에서 녹는 신선한 육회를 더해 마지막 한술까지 싹싹 비우는 진주 비빔밥. 재료 살펴볼까요? 진주 비빔밥 재료는 소고기, 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소금, 후춧가루, 쑥대기, 실파, 무, 애호박, 황포묵, 국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시마 우린물, 설탕, 잣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진주 비빔밥. 재료 준비 끝! 충절의 도시, 논계의 고장. 이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음식 문화를 꽃피웠던 진주. 이곳에선 귀한 손님을 위해 비빔밥을 대접했다는데요. 진주 비빔밥은 꽃밥이라 불릴 만큼 그 모습이 화려해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특유의 진한 맛을 자랑하는 진주 비빔밥. 계절에 따라 재료는 달라져도 이것 하나만은 변함이 없는데요. 옛날부터 진주 비빔밥에는 양지머리 그 삶은 물로 이렇게 밥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밥맛이 뭐 하여튼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일반 밥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해서 먹어보면 그냥 살살 녹는다 그러지 사람들이. 양지머리를 푹 고운 육수에 밥을 짓는 것이 특징인데요. 양지머리를 삶을 땐 찬물에서 끓여야 진한 맛이 잘 우러나옵니다. 먼저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 양지머리를 넣고 끓여줍니다. 그 이제 고기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파, 대파, 그다음 팥뿌리도 좀 넣어줘야 돼요. 이게 넣어야 아주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 비린 맛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마늘도 넣고 무, 토막친 것도 이렇게 넣어서 상추 넣어요. 하지만 향신채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져 중간에 꼭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게 한 40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를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놔두면 너무 물러져가지고. 양지머리는 좀 더 삶아야 되겠다. 조금 더 있다가. 한 20분 더 끓여야 되겠어요. 양지머리는 충분히 고와야 육수가 진해집니다. 아,
하다 진하게 하다 잘 어울려. 이렇게 이제 댕글댕글하게 뭐 고기는 또 이거 수육으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육수는 면포에 받쳐 맑게 걸러내야 하는데요. 그래야 건더기와 기름기가 말끔히 제거돼 더 깔끔한 육수가 나옵니다. 육수 중에 최고는 양지물 육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짓는데요. 육수로만 밥을 하면 느끼해지기 때문에 물을 꼭 섞어줘야 합니다. 그 물을 한 다섯 정도 넣으면은 이 양지물이 육수를 하나 정도 5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밥물 조절이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네, 비빔밥 밥은 보통 밥 지을 때보다도 물 양을 좀 적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밥이 고슬고슬해야 밥을 비빌 때에 잘 비빌지거든요. 강한 불에서 20분 끓인 뒤 은근하게 뜸들입니다. 구수하고 진한 향이 솔솔 윤기 차르르 흐르는 밥이 완성됐습니다. 밥이 이제 고슬고슬하니 밥이 잘 된 상태다. 밥을 비빔밥에 많이 담으면 안 돼. 조금만 담아요. 나물이 맛도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만 담아줘요. 구수한 육수로 밥을 지어 은은한 향을 자아내는 진주 비빔밥. 오색 빛깔의 채소까지 듬뿍 얹어 푸짐한 풍미가 일품인데요. 눈과 입을 단번에 사로잡을 진주 비빔밥. 지금 도전해보세요.